어, 아. 그 과정에 예. 안녕하세요. 김범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치팅데이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한 4시 정도 됐고요. 첫 번째는 팥죽입니다. 팥죽. 맛있구만. 팥죽에다 스테비아 뿌리니까 엄청 맛있어요. 두 번째 끼니는 아니고 팥죽 먹고 좀 자다가 배고파서 당근 고구마를 먹었는데 이제 호박 고구마도 있고 당근 고구마도 있는데 당근 고구마가 제일 맛있어요. 초코 우유를 먹고 싶었는데 우유랑 프로틴이랑 섞으면은 초코 우유 맛이 나서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. 두 번째 끼니는 추석에 못 먹은 갈비랑 견이랑 먹으려고요. 갈비 올려서 이제 간장에 절인 깻잎이랑 같이 먹으면은 맛있어요. 저는 지금 오늘 먹을 거를 사러 가고 있어요. 세 번째로 햄버거 먹어보고 있습니다. 오늘 치팅데이고 치팅데이는 이제 월화수목 금을 식단을 하고 나서 이제 그냥 주말에 한번 먹는 겁니다. 치팅데이 세 번째 메뉴는 버거킹의 치즈버거. 저 혼자 다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 잘라서 먹겠습니다. 해외에서 보면 우리가 1000명, 2000명을 올라갈 때 그 다음에 급속도로 올라갑니다. 특히나 지난해인데 추석 전에 방역이 조금 이루어지게 방역에서 이동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제가 입이 짧아서 한 번에 많이 못 먹어요. 햄버거는 역시 버거킹인데 저도 원래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다이어트 하고 나서 햄버거가 맛있어졌어요. 하나 더 먹을까 콤프로스로 사왔거든요. 콤프로스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. 그냥 먹은 거 그냥 먹겠습니다. 여기 하인즈 케첩 뿌려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때 백종호에 케첩 뿌려먹었잖아요. 치팅할 때 햄버거 정도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. 제 생각입니다. 이거는 네 번째 식사고요. 두 번째랑 동일하게 갈비랑 전이랑 깻잎이랑 먹으려고요. 갈비에 밥이랑 김치랑 깻잎이랑 전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이렇게 먹고 내일 빼면 됩니다.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야죠.
어, 아. 고소한 저지방. 한번 말아서 먹겠습니다. 햄버거 진짜 몇 년 만에 먹는 것 같아요. 이거만 먹고 좀 쉬었다 먹겠습니다. 배부릅니다. 내일은 일요일날 힐스랑 당직입니다. 오늘 배 터지게 먹고 내일 운동 한 6시간 하겠습니다. 연유 브레드랑 전자레인지 데워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앙버터 스콘 샀어요. 앙버터 스콘. 이따 치킨 먹고 이거 먹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. 댓글 읽는 맛이 있더라고요. 안녕. 침 뱉기 전에. 안녕하세요. 아침에는 항상 공복 유산소를 타줘요. 저는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꼭 타거든요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공복 유산소 꼭 한번 타보세요. 살 잘 빠져요. 지금 아침에 일하는 거 출근해서 운동하려고요.